일반 샴푸실에는 이렇게 잘안 내려가요. 끊기기도 하고. 오로지 아트모스 CAPP 프로틴 샴푸만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예전에 제가 이렇게 빗질 했을 때는 잘안 넘어갔잖아요. 근데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모발이 잘 빗겨져요. 안녕하세요. 레드망고입니다. 찰랑이는 머릿결 모든 여성분들의 로망인데요. 저도 사실 긴 머리를 항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머릿결 관리 신경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피 관리, 그리고 모발 관리 이렇게 같이 신경을 꼭 쓰는데요. 제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면서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샴푸가 있어요. 요즘에 정말 쓰기 좋은 프로틴 샴푸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제품은 아트모스 CLPP 프로틴 샴푸예요. 아미노 단백질 수분 클렌저 샴푸인데요. 피부에 좋지 않은 10가지 성분, 뭐 파라벤, 벤조페논, 페노시 에탄올 등 피부에 좋지 않은 유해 성분을 배제시켰기 때문에 좋고요. 두피 가려움증이나 지성두피에도 도움을 주는 제품이에요. 보통 제가 천원화 상품을 만들었던 영상에서 보존제로 쓰였던 1.2 헥산디올이 이 제품에도 들어있는데요. 페녹시 에탄올이나 파라벤을 사용하지 않아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 화학적인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1.2 헥산디올이라고 하는 보존제를 넣기 때문에 굉장히 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샴푸인데요. 보통 프랑스나 독일에서도 화장품을 만들 때이 1.2 헥산디올을 사용합니다. 향균력과 그리고 보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여기 안에는 15가지 식물성 성분이 들어있어서 펩타이드 성분도 들어있고요. 건조하거나 끊어지는 모발에 탄력과 그리고 보습을 주는 제품입니다. 모발이 손상돼서 힘이 없는 모발에 쓰시면 좋고요. 이 제품은 바바수씨 오일, 청포도 추출물, 천금 뿌리 추출물, 헤나 추출물, 병풀 추출물, 페퍼민트 추출물, 화소 추출물, 과소엽 추출물 등 피부에 좋은 한방 식물성 재료가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약산성 샴푸예요. 약산성 샴푸는 pH 지수가 적당하게 피부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샴푸라고 볼수 있는데요. pH 지수가 정상보다 높게 되면은 두피의 각질층을 자극해서 피부에 고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pH 밸런스가 4.88의 약산성 샴푸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성분 중에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 성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코코넛 오일에서 얻은 성분인데요. 코코넛 오일에서 얻은 양쪽성 계면 활성제인데요. 화학적인 합성 계면 활성제와는 또 달리 순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세정력이 좋고 피부에 자극이 적습니다. 아이들 샴푸나 베이비 샴푸에도 쓰이고 있는 순한 계면 활성제입니다. 예, 이 제품의 리뷰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인기가 좋더라고요. 이 제품을 쓰고서 정수리 냄새가 없어지신 분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거품이 풍성하기 때문에 세정력이 굉장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머릿결이 손상이 된게 복구가 잘 되는 그런 샴푸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아트모스 CLPP 프로틴 샴푸를 요즘에 이용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지금 머리 감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모발에 충분하게 물을 적셔줍니다. 충분하게 미지근하게 물을 저는 머리가 굉장히 좀 길기 때문에 한 두세 번 정도 펌핑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두피 클렌징을 해주고 모발에도 같이 해주겠습니다. 굉장히 두피에 거품이 잘 나는 제품입니다. 머리를 감고 왔습니다. 이제 물기를 수건으로 많이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말려볼 건데요. 먼저 저는 찬바람으로 먼저 말려줍니다. 그 다음 뜨거운 바람을 이용해서 또 말려줍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말려주는 거예요. 찬바람, 따뜻한 바람, 찬바람, 따뜻한 바람. 그럼 모발이 많이 손상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제 모발을 어느 정도 말린 상태에서 빗으로 한번 빗어보겠습니다. 저는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따로 사용하지 않았고요. 오로지 아트모스 CLPP 프로틴 샴푸만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예전에 제가 이렇게 빗질 했을 때는 잘 안 넘어갔잖아요. 근데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모발이 잘 빗겨져요. 이 제품은 피부에 좋은 식물성 한방 재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머리 감는데 모발 빠짐이 좀 덜했어요. 네, 이 제품을 써보니 모발 빠짐도 확실히 줄었고요. 그리고 향기도 좋아요. 여러분들도 아트모스 CLPP 프로틴 샴푸 꼭 한번 써보세요.